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 하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가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거 저기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었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나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어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뭐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해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버려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서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여행 데려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그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네.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이. 귀양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네. 또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조태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소리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하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에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아니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자네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 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운해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생일을 챙겨줘서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이 그거 어이 어이 30분 동안 계속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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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해라. 만 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 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 마디 해라. 2만 5천 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만 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만 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만 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 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 마디 해요. 만 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아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다섯 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우형 금우형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만 오천 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 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 마디. 근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제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예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 우리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야.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네 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리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 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나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른대,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뭐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둬도 안 봐요. 들여둬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네.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예,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모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은 할망구야. 어?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세 번이나 뭐라면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누구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못 안 들리니까 한 2만 8천 저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티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맑기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어떤 할아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이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아 내 마음으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서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감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살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웬만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지난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 하라고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내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초등?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다음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아요. 일체 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그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하네, 공군사관학교 합격하네,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뭐 그냥 뭐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런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을 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 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의 삶,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런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열 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만 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열 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뭐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야,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부. 그러니까 열 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공부해, 열 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부,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뭐 큰아들 좀 자기도 뭐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폭력, 성폭력,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잘못, 말이 안 통해서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것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면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사님 너무너무 부러움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여자아이들도 나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말을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신부 할 때 교우가 한 5천 명 됐었어요. 본당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시험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아이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도 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유 정말 늙으면 그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아유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게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아유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아,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몸으로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뭐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어, 심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예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었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어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어,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뭐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해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버려 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서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형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그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네.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때는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소리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에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일흔 하나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한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대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자네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 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운해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생일을 챙겨줘서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이 그거 어이 어이 30분 동안 계속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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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해라. 만 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 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 마디 해라. 2만 5천 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만 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만 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해서 만 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 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 마디 해요. 만 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아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다섯 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요양 금요양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만 오천 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재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재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들어.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제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이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야.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네 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놨으면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른대요.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뭐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 한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둬도 안 봐요. 들여둬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 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 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고 해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네.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모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은 할망구야. 저녁 못 그렸는지 내가 세 번이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누구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 그래. 다 시끄러.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못 안 들리니까. 한 2만 8천 저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틱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어떤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유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아 내 말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갖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 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감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살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뭐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웬만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지난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000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 하라고,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000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얘가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내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오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졸음?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다음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아요. 일체 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 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그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하네, 공군사관학교 합격하네,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뭐 그냥 뭐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런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을 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 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의 삶, 자녀를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런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열 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만 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뭐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야,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부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부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뭐 큰 아들도 자기도 뭐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그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잘못, 말이 안 통해서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것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면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 그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 너무너무 부러움,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말을,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신부 할 때 교우가 한 5천 명 됐었어요. 본당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아이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얻어 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유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어머니 신분이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으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아유,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아유,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해서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아유 맞아, 네가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아,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몸으로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 몸으로 살 놈이다. 너 우리 생태 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거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뭐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어, 심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